카메라에 촬영된 인생에서 난생 처음 보게 되는 믿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신기한 장치가 18세기에 발명되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군주들과 그들의 존경받는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식탁에 있는 음식과 접시째 들어 올려집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고양이들조차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냐고요? 이것은 프랑스 파리에 설치되어 있는 스파이더맨 홍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슴에게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문착이라는 사슴으로 튀어나온 송곳니와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짖는 사슴이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얼굴 특징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짖는 소리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괴하게 생긴 이게 뭐냐고요? 2010년 영국 엑스포에서 씨앗 대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조각 구조물입니다. 건물 외부와 내부에 투사된 6만 개의 아크릴 광섬유 필라멘트 끝에 25만 개의 씨앗을 담았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에 의해 그리고 밤에는 각각의 막대에 담은 조명기구에 의해 밝게 빛납니다. 미풍의 막대들이 흔들림으로써 재료를 통한 프로그램의 표현, 즉 씨앗들이 밀밭으로 자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게임기기는 절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벌레 채취를 하는 놀라운 기계를 한번 보세요. 지구로 돌아오는 선저우 16호 유인 우주선의 귀한 캡슐입니다. 강아지들은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여운 강아지들은 두 배나 더 큰 코를 가지고 있네요. 일본 엔지니어들은 인간 동력 외골격 슈트를 제작했습니다. 거대한 인간형 외골격을 타고 돌아다니며 가슴에 있는 조종석에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움찔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분명히 달팽이는 우리가 그의 집안을 들여다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수영할 수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이 전선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이 바다 슬라임은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 와, 그라비. 그라비 나가. 구름은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형태를 나타냅니다. 마치 이 구름은 군인들을 연상시키는데요. 여기 신기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덴테라고 불립니다. 파스타가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를 알려주는 기구인데요. 알덴테로 익었을 때 기구에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감자 또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놀랍지 않나요? 맥주를 마시기 전엔 몰랐습니다. 원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느 집의 할로윈 장식은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어라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얼룩말 상어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이것은 전혀 일반적인 집이 아닙니다. 버려진 건물에 예술가 리차드 윌슨에 의해 독특한 예술 설치물로 탈바꿈했습니다. 건물 한가운데 원을 조각하고 회전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해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얼음이 정말 두꺼워 뚫지 못했습니다. 탄환이 관성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는데요. 두꺼운 얼음이 신뢰할 만한 방탄복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밤중 춤추는 곰을 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신발 광고 회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진하게 각인시켰습니다.
Look at this snake. 이 괴물 한번 보세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죠? 아, 이건 애벌레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장 위대한 변장술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법과 과학의 그 중간쯤, 특별한 이 장치 덕분에 이 물방울이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식물의 이름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조각상 안에서 밖을 보는 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기 특이한 산책로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계단 아래 보드워크를 따라 35개의 개폐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움직임에 따라 독특한 음악과 하모니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금붕어 본 적 있나요? 그것이 까다롭다면 유리보석 옥수수 어떤가요? 이 독특한 품종은 유리보석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니다. 옥수수는 청록, 분홍, 보라색이 섞여 있는데요. 이제 당신은 컴퓨터나 태블릿 없이도 웹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 아래에는 많은 미스터리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나무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죠? 곧 경주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당신은 어떤 번호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예상한 레이서가 이겼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남자의 인내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그의 정확성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싱가포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곳들 중 하나에 분명 포함될 것입니다. 물줄기 속에서 디즈니 캐릭터가 나오는 불빛 쇼를 볼 수 있는데요. 거대한 물고기 떼가 포식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전략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왜 그들이 이것을 원숭이 난초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현미경 아래 거미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깜짝 속았죠? 풍선을 가지고 노는 사랑스런 곰. 여러분은 버섯이 포자에 의해 번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번식하는지는 본 적이 없을 것인데요. 여기 정말 특이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이제 카페 음료 서빙도 어나더 레벨로 진화되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분 이미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여기 할로윈 메이크업을 한 벌레가 나타났는데요. 변장 기술 못지 않습니다. 이 연습의 목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21세기의 우리는 기계가 우리의 직업을 빼앗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한 세기 전에 이미 존재해왔는데요. 이것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동시에 연주하는 30년대 빈티지 주크박스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공. 모든 사람들이 분자 요리에 대해 들어보았을 테지만 분자 칵테일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음파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계입니다. 누군가의 눈동자를 이렇게 깊이 쳐다본 적 있나요? 도마뱀 또한 여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의 산책을 즐기는 납작벌레. 남자의 실험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